이어서 액티비티 6입니다. 이번 액티비티와 다음 액티비티 7까지 합쳐서 뉴럴 네트워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상당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개괄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예제들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워크시트에도 들어가서 워크시트에도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액티비티 7에 대한 예제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할 만한 내용들이니까 일단 먼저 제가 간단하게 뉴럴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방금 봤던 그 교재의 액티비티와 워크시트를 6번, 7번 둘다 차분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가 1, 2, 3이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크래치에서 머신러닝을 했었잖아요. 계속 프로젝트 하나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 레코니션. 뭐 비슷한 이름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 선택을 하시고, 이미지로 하면 되겠네. 이미지에서 크리에이터 해서, 이미지로도 하고, 좀 이따 넘버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들어서, 엉? 엉뚱한 데 들어왔군요. 엉뚱한 데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빠져나가서 해야 되겠네요. 프로젝트, 이미지 레코니션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라벨, 그래서, 캣 넣고, 다음에, 에드에서, 독 넣고, 그리고 또 에드에서, 홀스 넣고. 이렇게 세 개를 넣은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캣은 캣에다가 10장 이상, 독은 독 10장 이상, 홀스도 10장 이상을 넣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트레인을 하시면 됩니다. 트레인하고, 그런 다음에, 메이크해서 스크래치 3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이미지 레코니션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르게 해보자는 거죠. 지워버리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미지인데 레코그나이징에서 넘버로 해볼게요. 숫자로. 그래서 add value에서 value가 1번부터 value 1번, 2번, 3번, 4, 5, 6, 15번 정도까지겠군요. 그래서 number 1 타입은 넘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를 15번까지 쭉다 돼서 15개의 일단 variable을 구성을 할 거예요. 구성을 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에 또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일단 하나만 먼저 넣겠습니다. 크리에이터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미지 들어와서 런 테스터 메이크 파일 들어와서 쭉쭉쭉쭉 이런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variable을 지금 제가 number 1번만 넣었잖아요. 1번만 넣는 게 아니라 15번까지 넣고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왜 15번까지냐 하니까 지금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1, 2, 3이 있죠. 1, 2, 3이 있는데 보시면은 쉘이 총 15개가 있어요. 위로 가로 3개, 세로 5개, 15개잖아요. 요게 1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죠? 요 1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1이 조금 깨끗하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1, 2, 3 정확하게 나와주면 좋겠지만은 숫자 1 보시면 이렇게 1이 좀 이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이런 형태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다 이게 1이란 걸 알잖아요. 그죠?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얘도 1이란 거 알고, 얘도 우리 1이란 거 알죠? 그죠? 마찬가지 2나 3이나 4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4를 보더라도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4란 걸다 알죠. 특히 얘는 좀 비뚤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4란 거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4란 걸 우리가 인식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미지 레코그니션 조금 전에 같은 이 프로젝트에서 이미지 레코그니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보시면 1번 이 셀을 뭐 순서를 정하죠. 이게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다음에 4번, 5번, 6번 쭉 해서 15번까지. 셀들이 다 하나씩 번호가 자기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번호가 있는 상황에서 자, 1번에 어떤 까만색이 있으면은 1불, 없으면 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로가 될 것이고 여기는 1이 되고 제로 다시 제로
1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리스트의 1번부터 리스트의 값을 1번부터 0, 1, 0 이렇게 리스트를 채우는 거죠. 하나의 리스트.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리스트 하나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처음에 1단계 그래서 create a list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조금 키우겠습니다. 15 정도로 하죠. 리스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with element 15 elements 그리고 all setting 0다 제로로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0, 0, 0, 0 쭉쭉쭉쭉 해서 0 들어있는 15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이런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런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까만색을 마주치면은 그때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0 되고 얘가 0, 1, 0, 0 식으로 바뀌게 될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스크래치 하면서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1 되고 다음에 또1 되고 새로 이렇게 진행돼 나가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값을 다 합쳐주는 겁니다. sum. 그래서 리스트의 값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5가 되겠죠. 첫 번째 경우는 5가 될 것이고, 얘는 5. 얘는 어떻게 되죠? 1, 2, 3, 4, 5, 6, 7, 8, 9, 10, 11. 11이 되죠? 11. 그리고 얘는 12가 되겠네요. 그럴 때나 3, 3, 3, 9, 얘도 11이네. 그죠? 그럼 3, 3, 3, 얘도 11이네. 둘다 11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까만색이 있으면은 1,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2와 3을 구분할 수가 없죠. 1과 2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샘플을 가진 다음에 샘플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투사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샘플들이 깔끔하게 1은 이렇게 되어 있고 2는 이런 형딱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랬을 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5 혹은 11 혹은 11 이런 식으로 숫자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1과 2는 구분이 되는데 2와 3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다른 방법을 한번 시행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고 이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는 각 셀에 어떤 가중치를 주자는 겁니다. 이 1번 셀이잖아. 얘는 뭐 1번으로 하죠. 인덱스는 원래 1로 시작을 합니다. 0으로 시작하지만은 일단 1로 시작한다고 가정합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셀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셀에는 가중치를 1을 곱해주고 2번 셀은 2를 곱해주고 3번은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얘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1 더하기, 얘는 5번이죠. 5번 곱하기 5. 5 곱하기 5. 5 곱하기 5. 더하기 쭉 나올 거 아니에요. 6, 7, 8 곱하기 8. 8 곱하기 8. 자, 요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뭔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1번, 예. 1의 샘플의 값이 될 것이고, 2도 똑같이 하고, 3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번, 2와 3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까만색이 있는 곳의 위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따라서, 어쨌거나 얘의 계산한 값과 얘의 계산값은 다르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1, 2, 3,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스크래치 머신러닝,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충분히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죠? 계산했을 때, 요 값이 나왔을 때는 샘플, 이 경우 등등등 나왔을 때는 얘는 샘플 1로 보내고, 라벨 1번이죠? 라벨 1으로 보내고, 다음에 또이 경우, 이 경우에는 라벨 2로 보내고, 얘는 라벨 2라고 그래야 되겠죠? 라벨 2, 라벨 3. 각각 위치를 찾아서 보내줄 수가 있죠. 라벨 1. 그리고 얘는 라벨 2, 얘는 라벨 3.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에피소드들을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했다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부 안 하셨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도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또 다른 기역 니은 띠긋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기역 니은 띠긋도 뭔가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이 기역, 예를 들어서 기역과 니은 두 개에다 만약에 각 셀에 있는 까만색 있기만 하면 1을 친다 그러면은 얘는 몇 개가 있나요? 둘,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얘도 일곱 개 있잖아요. 따라서 얘도 7이고 얘도 7이라서 서로 구분이 안 되지만은 각 셀에 가중치를 부여하면은 얘는 1을 곱하기 1 해주고 얘는 곱하기 2 해주고 얘는 곱하기 3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와 얘는 구분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우리는 1, 2, 3, 4, 5, 6, 7과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과 A, B, C, D. A, B, C, D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기 셀로는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은 뭐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안될 이유도 없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A, B, C. 자, 그리고 셀을 나중에 줄인다면 이런 형태가 될거 아니에요. A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B는 또 그러니까 이게 셀을 아주 작은 셀을 수백 개, 수천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보기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셀 크기가 조그만하다 그러면은 충분히 A, B, C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A, B, C도 이런 이와 같이 이렇게 가중치 각각의 경우에 가중치를 제공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때 셀을 우리가 X1, X2, X3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X3, 다음에 X4, X5, X6 이렇게 가중치를 이름을 딱 붙여줄 수 있겠죠. 얘는 첫 번째 셀은 X1, 두 번째 셀은 X2, 다음에 세 번째는 뭐뭐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X1의 값은 지금 현재 제로가 되고 X2의 값은 1이 되고 X3의 값은 제로가 되고 다음에 X4의 값 역시 제로가 되고 X5는 1이 되고 X6 다시 제로 이런 형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듬성듬성하게 했습니다. 셀을 큼지막하게 했습니다마는 셀을 크기를 좀 작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아주 셀 크기가 조그만하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4와 이런 형태의 4와 요런 형태의 사가 서로 얘와 얘의 사 형태가 좀 눈으로 보기엔 다르지만은 셀 크기가 조그만하다 그러면은 비슷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와 얘나 이와 같이 계산했을 때 그렇죠? 자, 그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런데 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ABCD와 가나다라마바사는 우리가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왼쪽에는 말이 한 마리 있고 고양이가 있고 개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개, 고양이, 말이라는 거 알죠? 그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자, 위에 있는 이 경우는 위에 가나다라와 ABCD와 1, 2, 3, 4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셀 크기를 엄청 작게 만들어야 돼요. 엄청 작게. 그러니까 한 100만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100만 개로 각각 이 사진을 100만 개의 조그만 사각형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100만 개 사각형. 그래서 밑에 조금 더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프리페어 100만 개의 셀. 다른 말로 하면은 X 베리어블이죠. 베리어블. 그러니까 X1부터 시작해서 쭉 X100만까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컴퓨터로 하여금 이 X1과 X100만에게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셀에는 1을 곱해줬고 두 번째는 2를 곱해주고 세 번째는 3을 곱해주고 네 번째는 4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구분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과 호랑이와 고양이와 등등등 자동차와 구분할 때는 그때는 도대체 뭘 곱해줘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100만 개 각각이 돼서 어떻게 뭘 곱해줘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걸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여금 X1부터 X100만에게 각기 어떤 값을 더하거나 곱해줬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죠? 무엇을 했을 때 고양이는 고양이로, 그다음에 말은 말로, 그리고 개는 개로고, 사람은 사람이고, 자동차는 자동차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다 나왔네요. 바이스컬. 자전거는 자전거고, 신호등은 신호등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지. 이 X1부터 X100만의 각각 대응할 값, 그것을 컴퓨터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뉴럴 네트워크예요. 간단하죠. 뉴럴 네트워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사람의 머리로 돼요. 이렇게 1, 2, 3을 구분하거나 기역, 니은, 디귿을 구분하거나 ABC를 구분하는 정도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 간단하게 각각의 셀의 가중치를 뭘 주면 되겠다라는 거. 제가 이 경우에도 첫 번째 셀은 가중치를 곱하기 해주고 두 번째는 곱하기 해주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충분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안 통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사람의 머리로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을 머신으로 하여금 답이 나오게끔 하는 거. 그걸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variable X1, X2, X3 이런 값이 있잖아요. X100만까지 이걸 뉴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X1부터 X 얼마까지 이것을 뉴런이라고 표현해요. 뉴런이 되고, 그리고 각 셀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는 값은 0고 두 번째는 1이고 세 번째는 0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처음에 각 셀의 값이 있죠. 이것을 인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The value of each cell. 요것들이 인풋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얘는 1이다. 얘는 2다. 얘는 3이다. 이렇게 컴퓨터가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내리는 것을 요것을 아웃풋이라고 얘기합니다. Insert one below. 간단하죠? 그리고 the decision. The final decision입니다. decision. 요것을 아웃풋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용어를 익히고 넘어가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뉴럴 네트워크 할때 쓰이는 게 뉴런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인풋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아웃풋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바이어스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다만 하나 더 언급할 만한 것은 2 더하기 3, x 더하기 2. x 2 더하기 x equal 무엇이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럴 때요 요것만 보죠. 요것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개념 자체는 아주 단순해요. 2 더하기 x는 무엇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 더하기 x는 4라고 합시다. 이때 4가 아웃풋입니다. 얘가 아웃풋이에요. 밑에다 좀한칸더 넣을까요? 얘가 아웃풋이 되고, 그리고 2가 인풋이 되죠. 인풋이 되고, 얘가 뉴런입니다. 뉴런이고, 그리고 플러스가 펑션들이에요. 앞으로 쓰는 우리가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펑션, 뉴런 아웃풋, 얘는 뭐였냐는 거지. 얘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본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냐니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 제일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판단하는 것. 그죠? 이게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까마귀인지 마지막으로 판단 내리는 최종 펑션, 그것을 액티베이션 펑션, 혹은 파이널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용어 정리가 다 됐죠? 이게 머신러닝에서 주요한 용어들입니다. 주요한 용어들이고 주요한 개념들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 여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이걸 컴퓨터 자원을 덜 소비하면서 이게 말이라고 이게 고양이라는 것을 구분하게 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이론들이 나오고 그 이론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쓰이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파이썬 머신러닝 시간. 그러니까 이번 스크래치 과정 끝나고 다음에 이어지는 파이썬 과정에서 깊이 있게 자세하게 다룰 주제입니다.